거기서 보면 연관 키워드라고 써요. 연관 키워드 이렇게. 그 연관 키워드 뭐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부동산 실거래가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모르면 어차피 대중들은 잘 알지만 그 고객들을 어떤 걸 검색하고 그러는지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라고 하죠? 그 임대 뭐라고 할까? 전세. 그러면 여기다 전세도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세 쳐보시면 봐보세요. 전세 이렇게 많이 온다 이 말이죠. 순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연관 검색을 돌리네. 전세, 임대, 이런 식으로 월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든지. 그래서 본인 거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예요?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더십 강사다. 그러면 여기다 리더십 이렇게 치면은 리더십 강사 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가 쓰는지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명강사를 검색하면 뜨게끔 만들어 본 거예요. 스마트폰 꺼내세요. 제가 장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가서 어딜 가도 이렇게 장사를 해야 내가. 스마트폰 쓰고. 자, 먼저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가 장사하는 거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도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저는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명강사로 검색을 해요. 명강사. 뭐라고요? 명강사. 명강사, 명강의. 유튜브 검색창에 명강사, 명강의.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그러면 전부 다 저예요. 뭘 누르고 다 저예요. 네. 조종사, 표조 다 내 것이. 네. 자, 일단. 자, 이렇게 명강사 검색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뭐라고 하지 아세요? 꼭 이렇게 보세요. 저 봐보세요. 이거 클릭해서 꼭 구독을 해주라. 구독. 내 첫 번째 원칙이 그거예요. 내 영상을 보고 뭐 해달라? 구독해달라. 이렇게 구독 있죠? 자막을 내리는 게 좋지. 자막을. 근데 그걸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 썸네일인데, 이제. 그,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그거. 구독했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기 좋아요. 좋아요. 네, 서류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융통, 이거는 그 교수님 댓글이 어디 있냐면, 바로 밑에 댓글이 없어. 내가 클릭을 하면, 쭉 내리면, 봐보세요.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쭉 올리시면, 밑에 댓글이 나와. 나오죠? 네. 이 댓글에다가, 명강사님, 최고이십니다. 한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찍고 올린대. 잘 보면 이거 나오죠. 댓글. 명강사님 최고이십니다. 알아서. 왜 안 나오죠 저는? 제한 보도이므로 이 동영상의 댓글을 숨겼습니다.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설정을. 뭐 다른 걸 해보세요. 다른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봐보세요. 이게 좀 구독자 늘리는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저는 어디서 강의 가잖아요. 100명 앞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사를 해볼 테니까 제 장사를 비법으로 말하고 싶죠. 내가 어떻게 돈 버는지. 이런 게 무슨 이분들 기분 안 나쁜 거야. 그죠? 이거 완전 전략이에요. 전략. 가는 곳마다 이 집 거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인 거 키워드를 적어서 좀 다시 이야기할까요? 일단 본인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 키워드를 가지고 그게 상에 노출시키고 놓고 만약 상에 노출이 안 된다 끊어버렸네. 그러니까 상에 노출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영상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강의 중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오니까요. 그 아예 열어놔보세요. 제포를 잡아볼까요? 다시 한번 그 본인 키워드 그 본인 키워드 시작. 네, 이게 본인 회사. 여보세요, 강의 중이에요.
네, 주차 이거 알아서 해야 돼. 없어요 여기요. 늦게 와가지고 주차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네, 알아서 하세요 얼로. 아니 강남하고 주차 늦게 와가지고 어떡해요.